오늘도 이렇게 좋은 고비 고사리를 한가방 했네요. 아, 이제 김밥 먹을 시간도 되고, 계곡을 찾아야 되는데, 이 주변에는 계곡은 없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두릅을 한번 누가 채취를 했는데, 아, 요렇게 새순이 보이네요. 그런데 꺾지는 않겠습니다. 두 번, 세번 꺾어버리면 나무가 죽어버려요. 아, 취나물도 지금 많이 보이는데요. 별 생각이 없습니다. 다래순도 많이 보이던데. 예, 지금으로서는 뭐, 아, 이만큼 했으면 뭐 많이 한것 같아요. 뭐 주변에, 전시대 뭐, 나물입니다, 나물. 이 고비고사리 종류도,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취나물 온통 취나물이에요, 여기. 지금 바닥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모습이 취나물입니다. 밭이 아니고요. 산입니다. 이렇게. 산이에요, 산. 아유, 참 아깝네요. 아, 여기 보이는 고사리가 이것도 고비고사리 종류입니다. 먹을 수 있는 고비고사리고요. 독성은 없습니다. 다만 관중, 그러니까 호랑고비 고사리, 예, 그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나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비비추하고 박새하고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비비추를 여기서 봤는데요. 네, 비비추 생김새하고 박새 생김새하고 비슷하니까요.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우, 여기도 완전 뭐 취나무 꿀락지네. 취나무 꿀락지라. 아, 이거 이렇게 또 많은데 처음 봤네요. 아따, 이거 멧돼지 배설물인데 국내 굵어. 왔다, 멧돼지가 얼마나 큰지 배설물이 제 발등만 합니다. 참, 산에 오니까 온갖 종류 다 보이네요. 한번 보십시오. 이런 가시덩굴을 헤쳐나가면서 봐야 돼요. 형님이 또 옆으로 갔는지 또안 보이네요. 아, 이 취나물 좀 뜯고 싶은데 손이 별로 가지 않네요. 또 집에 가서 뭐 이것저것 가려야 되고 귀찮아서 오늘은 취나물은 생략하겠습니다.